안녕하세요. 진투레볼루션입니다. 금방 레볼루션 영상 3개, 네, 만들고 지금 정신이 와리가리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내용이 있어서 잠깐 영상을 한번 짤막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3월 30일부터 진투레볼루션이 프라시아 전기 넥슨 게임입니다. 네, 프라시아 전기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프로모션 BJ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300명 정도 되는 BJ들 사이에 또 치열한 경쟁을 또 하게 되는데, 일단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후원하기, 백날 진투라 후원하기 해라 하면은 뭐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진투의 부탁을 영상으로, 예,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돈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진투레볼루션의 열정 팬님들의 모습을 한번, 예, 진투에게 좀 보여주시면 제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예. 이번에 넥슨 크리에이터 간담회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게 그 크리에이터 후원하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넥슨에서 열리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쉽게 알아먹기 위해서 아이템을 하나 구매를 하면, 뭐 말 그대로 10만원짜리를 구매하든 5만원짜리를 구매를 하든 뭐 3만원짜리를 구매를 하든 그 일부 5% 내지 7%가 진투레볼루션에게 후원이 되는, 예,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이제 눈에 레이저 켜고, 예, 뭐 뻔뻔하지만은, 예, 예, 눈에 레이저 켜고, 예, 열심히 할 생각이에요. 예. 물론 뭐 제가 뭐 저쪽으로 간다 한들 레볼루션을 떠나진 않습니다. 예, 그거는 뭐 약속드리고요. 항상 재미난 경기가 있으면 여러분들 찾아와서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후원 제도가 넥슨에서 열렸기 때문에 저도, 예, 도전하려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 댓글에, 고정 댓글에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예, 그 링크 글을 타고 들어가시면 현재 이런 홈페이지로 접속을 합니다. 예, 홈페이지 접속하고 뭐 여기서 후원하기 누르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후원하기를 누르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로그인을 먼저 해 주시고요. 로그인은 핸드폰으로 접속을 하시면 간단하게 뭐 네이버로, 예, 네이버 로그인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로그인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후원하기를 누르시면은 코드를 입력하시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후원 코드를 복사를 하고 후원하기를 누르고 여기에다가, 예, 붙여넣기, 붙여넣기를 하시면, 예, 진투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진투가 나오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체크, 예, 체크 누르시고, 체크가 중요합니다. 체크 누르시고 등록 누르시면 후원 크리에이터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확인. 그래서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요렇게 나오면, 네, 됩니다. 그래서 이것 좀 부탁 좀 드릴 겸 짤막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진투레볼루션 힘을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유저가 직접 응원하고 싶은 크리에이터를 선택하고 유저의 후원으로 크리에이터와 유저가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 크리에이터 후원 프로그램의 새로운 시작, 넥슨 크리에이터즈. 넥슨 크리에이터즈는 시즌제로 운영되며 각 시즌마다 새로운 혜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즌인 더 블랙의 세 가지 포인트. 하나, 참여는 쉽고 간단하게. 넥슨 크리에이터즈는 게임을 즐기며 팬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 크리에이터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조건을 충족하는 게임 크리에이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단 하나의 전용 코드로 하나 혹은 모든 게임을 동시에. 넥슨 크리에이터즈의 등록이 완료된 크리에이터에게는 원활한 방송 홍보와 후원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전용 코드가 제공됩니다. 넥슨 크리에이터즈를 지원하는 게임이라면 하나의 코드만으로 여러 넥슨 게임의 후원 프로그램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저는 응원하는 크리에이터의 전용 코드를 직접 등록하면 후원 완료! 넥슨 크리에이터즈에서는 베타 버전과 다른 새로운 등급이 추가됩니다.
크리에이터는 하나 혹은 다수의 게임에서 후원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각 게임별 크리에이터 등급에 따라 후원 포인트가 따로 누적됩니다. 프로그램 등록 완료 시 자동으로 부여되는 옐로우 등급부터 100명 이상의 후원 유저를 확보하면 그린 등급, 300명 이상의 후원 유저를 확보하면 블루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를 위해 준비한 특별한 혜택 더 블랙. 소수 크리에이터에게 지급되는 블랙 등급은 후원 유저 결제 금액 대비 적립 금액의 7%와 각 게임별 특별한 프리미엄 혜택을 함께 제공합니다. 각 게임마다 블랙 등급 운영 방식은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게임별로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응원할 수 있나요? 간단합니다. 크리에이터가 소개하는 전용 코드를 게임 혹은 홈페이지에서 등록만 하면 아주 쉽고 빠르게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넥슨 크리에이터즈는 한 개의 게임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크리에이터 후원 프로그램을 도입한 게임이라면 모두 다중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번 크리에이터를 후원하면 바꿀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응원하고 싶은 크리에이터의 후원 코드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후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플레이 중인 게임에서 유료 상품을 구매하면 그 결제 비용의 일부가 후원 중인 크리에이터에게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크리에이터를 응원하면 유저에게도 특별한 혜택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크리에이터의 미션 수행에 따라 고마운 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인게임 아이템 쿠폰부터 각 게임마다 준비한 특별한 혜택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사랑하는 유저와 크리에이터라면 작은 변화가 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프라시아 전기의 크리에이터가 되어보세요. 넥슨 크리에이터즈.
영상이 재미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두 개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